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일요일 때는 대승찬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한 두 번 강의할 분량이 남았는데 딱 오늘과 다음 주 강의 딱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수기부패 하고 이제 해양부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승찬 오늘은 이제 그 조용한 산 속에서 고행을 하며 뒷세상에 올 몸의 공덕을 바라지만 바람이 있으면 곧 성인과 멀어져 버리니 대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네줬으나 침상에서 단잠을 문득 깨보니 나룻배로 건너는 법도를 잃어버렸구나. 뱃사공과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 두 사람은 본래 서로를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조용한 산 속에서 막 고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먹지 않고 눕지 않고 수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공덕이 오리라. 공덕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뒷세상에 올 공덕을 바라면서 우리는 수행도 하고 복도 짓잖아요. 복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이 결과 언젠가는 내가 깨달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이 복의 공덕을 듬뿍 받아서 복도 구족하고 지혜가 총명한 이런 어떤 존재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바람과 추구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심을 하고 발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뭐 추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발심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주기 위해서, 즉 불교의 모든 방편, 기가 막히게 좋은 방편이라 할지라도 불교 경전에 보면 그것을 깨주는 얘기들이 항상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했는데 어느 구절을 보면 그것도 아니다. 저렇게 해라 했는데 어느 구절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 이제 그걸 보고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롯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게 도대체 왜 불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입파자제라고 해서 불교의 방편 법문은 세우고 파하는 것을 자제하게 한다. 방편을 세워서 주었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거기 집착하게 되면 또 깨뜨려주고 또 다른 방편을 주었다가 거기 또 집착하고 사로잡힐 때가 되면 그걸 또 깨뜨려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래 세울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줄 게 없고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면목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깨뜨리는 이런 방편들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이 공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수행하고 공덕을 짓고 하면서 나중에 그 공덕이 오겠지, 깨달음이 오겠지 하고 추구하고 바람을 가진다고 한들 그 마음 자체가 지금의 이 못난 나, 능력 없는 나, 아직 깨닫지 못한 나, 복덕도 부족한 나, 나라는 존재를 여기에 이렇게 상정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저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거다, 복덕이 부족하고 지혜가 총명한 귀입을 양족존이라고 할 만한 복과 지혜가 훌륭하신 부처님처럼 내가 될 그때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 마음 자체가 이법이죠. 둘로 나누는 분별심입니다. 본질에서 보면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죠. 불이법이라고 항상 한단 말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과 공, 이 현실 현상과 실상, 진실은 즉해 있다. 불이법이다. 둘로 나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소리와 법이 전혀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가 딱 들릴 때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법회하는데 좀 꺼놓지 뭐 이런 분별심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이제 방법이랄까? 즉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디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이 이것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저 소리가 인상을 찡그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회 전에 핸드폰을 켜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그 순간 중생심이 발동한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중생심으로 이게 옳으니 저게 틀리니 나는 부족하니 그러니 저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부처로 나아가야 된다.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난 이것을 갈고 닦아야 한다. 저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냈을 때 곧장 둘로 나뉘어지는 분별에 떨어진단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열심히 살지도 말고 수행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디법의 그 좀 오해랄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지점이긴 한데,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모의로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해라. 다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실제화시키지 마라.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실제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하지는 마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 굴복당하게 되거든요. 구속당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있고 늘 지금 이대로의 진실을 살지 못하고 뭔가 자꾸 추구하게 되고 쫓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미래에 잘못되면 어쩌나 또 두려우면 어쩌나 죽고 난 이후가 두렵지 않을까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쩌나 남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오만가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일어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나를 괴롭히기도 했고 남들이 나를 욕을 하기도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했고 뭐 대학을 떨어지기도 했고 사업에 실패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이제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있느냐? 목전에 그것은 없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그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실체라고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올라왔을 때 그 모양을 쫓아가서 그 모양을 쫓아가서 거기에 휘둘리고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나를 막 1년 동안 괴롭히고 뭐 어떤 분은 그 일이 10년 동안 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일이 나를 발목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 발목을 잡게 된 것일 뿐이죠. 이 세상은 결코 나를 발목 잡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발목 잡히기 전까지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바깥을 탓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바깥을 탓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게 되죠. 그냥 삶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낼 때만 그 일이 문제가 돼요. 항상 자식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그 자식이라는 생각, 자식 문제다라는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닌 거고 저렇게 사는 건 문제야라고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내가 그 생각에 걸려서 그게 문제라고 나에게 자각되는 것 뿐이죠. 내가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삶은 이렇게 살아줘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한 분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 어떤 생각에도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좋거나 나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죠. 그러할 뿐이에요. 내 생각이, 자기 분별이 자꾸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만들어 놓고, 그 추구심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향해 가는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그런 분별 망상을 스스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지금 여기로, 이미 있는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있는 이 자리에 도착하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하고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또 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실상이라고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취하고 집착하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창조해놨습니다. 내 인생을, 내 우주를, 내 삶을 내 의식에서 창조해놨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창조해낸 내 세상에 내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만들어놓은 세계에 내가 들어와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세상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남들에게 이 죄의식을 투사하고 잘못된 것에 그 너가 잘못한 거야, 세상이 잘못한 거야, 세상이 문제야 라고 계속 투사하면서 이 모든 세상은 100% 자기가 만든 세상이에요. 한 가족에 같이 똑같이 살면서도 지옥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천상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같은 날씨 속에서 같이 길을 걸어도 그 마음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정해진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가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낼 뿐이죠. 자기가 만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않으면, 만들어내기 이전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 이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있는 이대로 일이 없는 거예요. 불교나 마음공부나 깨달음을 뭐 슈퍼맨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내가 깨닫고 나면 병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것이고 늙지도 않을 것이고 피부도 뽀얗을 것이고 누가 나한테 시비 걸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욕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잣대잖아요. 그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저 사람이 부럽고 나는 못났고 계속 비교 분별하면서 스스로 만든 세계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세상이 다 실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거기서 노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를 살게 되는, 아 이대로 살면 되는 것이구나, 이대로 사는 게 삶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여기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삶을 바꾸려는, 현상을 바꾸려는, 예를 들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인연 따라 인연에 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오록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할 일이 없다, 그저 인연 따라 살 뿐이다. 즉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는 다 살아요. 돈 벌 사람은 돈 벌고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뭐 모르긴 해도 앞으로 이 시대는 무슨 회장님, 회장 부처님, 사장 부처님, 주부 부처님, 학생 부처님, 곳곳에 모든 노가다 하시는 처사님, 부처님, 무수히 많은 이 살아 숨쉬는 공부인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자신의 안목이 없으면.
너무 평범하니까, 이대로니까, 내가 분별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처님이 와도 우리는 부처님을 못 봐요. 내 분별의 시선으로 그분을 판단해서 볼 뿐이지. 부처님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부처님이 왜 커피를 마시지? 부처님이 왜 바쁘다고 뛰어가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깨달음이야, 이런 것이 부처야,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추구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그것만 없으면 어때요? 내가 그런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것이 깨달음이야, 저것이 뭐야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이 제보 실상이 여기서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정말로. 그냥 제가 헛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어요. 제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내가 부처가 아니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별심을 주목해서, 분별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분별심만 보고 살아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있었던 무분별심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맨날 이렇게 보고 살아왔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안경 너머의 세상만 봤지, 안경 알 자체를 봐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세상을 보던 순간 늘 안경알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초점의 전환이랄까? 이런 단순한 하나의 전환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마도 공부하기 전에는 공부, 마음 공부, 깨달음, 이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일 거야,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성품이 뭔지를 확인하고 나면 우리 예상과 다르게 누군가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막 환호성을 치고 만세를 부르고 남들한테 막 떠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 금년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견성을 했고 누구는 안 했다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난 했어, 야, 견성한 사람 이쪽에 앉고 못한 사람 이쪽에 앉고, 견성은 1단이고 아니면 품띠밖에 안 된다,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상이 있으니까, 내가 깨달았다라는 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도 막 티낼 것 같잖아요. 누가 티내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티 안 내죠. 티낼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똑같구나, 나한테 있는 게 저 사람한테 똑같이 있구나, 똑같이 언제나 있어 왔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심심한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저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에 좀 허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부처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수행을 통해 내가 부처가 돼야 돼 하고 나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공부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된다. 의식은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해요, 의식은. 근데 무분별심이잖아요. 분별 없는 마음, 이 마음은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하는 거에 머물러도 안 되고 안 하는 거에 머물러도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지도 안 하지도 못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하고 막 분통 터지는 답답함, 그것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게 분별을 꽉 막히게 하는 공부잖아요. 지금까지 분별을 쥐고 살다가, 분별심 가지고 살다가 분별이 꽉 막히니까 분별 입장에선 답답해 죽겠죠. 약올라 죽겠지. 저 스님이 자기는 알고 있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알려주나? 그 저한테 그런 분도 계세요. 아, 스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저를 지금 빨리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뭐 숨겨놓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한 게 혼자만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있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탁 막히게 할 뿐이지 따로 얻을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어져 있어요. 본래부터. 그러니까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얻어져 있기 때문에 얻을 건 없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 추구할 건 없죠. 그럼 뭐 할 것만 있어요? 얻을 건 없고 다만 분별을 조복시킬 뿐이죠. 분별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별을 쓰지 않는 건 아니고 알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나 모든 마음공부하는 방법은요. 심지어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하는 방편까지도 전부 다 방편이에요. 번뇌망상을 깨뜨려주기 위한, 번뇌망상에서 노연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일 알으셔야 되는 게 이 공부는 내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은 이미 자기에게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자꾸 쫓아가는 상에 쫓아가고 이름에 쫓아가고 모양에 쫓아가고 개념에 쫓아가든 분별에 쫓아가든 그것의 허망함을 자각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저절로 아 본래 이것이구나 하는 사실이 그냥 저절로 자각되는 것이지 확인하는 것이지 아 내가 원래부터 부처였구나 원래부터 진실이었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질문을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막연하게 인생이 두렵다 미래가 두렵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도 두렵고 죽고 나서도 두렵고 또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마음 공부보다 성공 이런 게 더 관심이 조금 더 있는데 성공에 관심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 공부했다가 부처님한테 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가는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두렵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두려움, 불안함. 이걸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 불안함이 항상 우리 내면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져요. 현상적으로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개가 막 큰 개가 뛰어오면은 도망가죠. 그냥 무서워서. 현상적에서는 똑같이 뛰어야죠. 호랑이가 나를 물려고 하면 뛰겠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 말고 근원적인 우리를 깔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불안함 그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어요. 겉으로 잠깐씩 끄달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이 쉽게 말해 피신처가 확보된단 말이에요. 삶에서 이 험한 인생에서 피신처가 확보됩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나만의 섬을 발견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인도에서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다 떠내려 가잖아요. 그런데 섬 같은 높은 지대에 비가 아무리 와도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섬에 집을 짓고 탁 있다면 든든한 피난처가 확보되지 않겠어요? 그처럼 자기만의 섬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믿기만 해도 우선은 아직 모르겠다면 믿기만 하더라도 이게 신의 행정이라 그래서 믿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구나. 지옥 간다 뭐 오만 가지 지옥 막 그림 막 그려놓고 하잖아요. 다 뻥입니다. 뻥 다 구라란 말이지. 전문 용어로 하면 자기가 생각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비참해. 그 생각을 믿게 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워 죽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학생들이 공부 못한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나는 공부 잘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믿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여요. 나는 그런 걸 만들지 않았는데요? 나는 안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닥달을 해서, 그게 무서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쪽지 남겨서, 엄마 소원이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거라고 하니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3등 성적표를 에다가 빨간색 잉크로 이제 됐어? 해놓고 나가 죽었다고 하는 아이 얘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저를 닥달해가지고 저는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죽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내가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산이라서 그분의 말은 법이었고 무조건 하라래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혹은 막 화를 내고 하면 무서웠죠. 두려웠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어요. 영원히 아버지의 틀 속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100%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좀 암담하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엄하셨거든요. 엄할 때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진짜인가? 아버님이 정말 무섭다는 게 진짜인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제가 아버지한테 하는 도리를 안 하겠다라거나 막 이제부터 반항하겠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은 절대라서 나는 저기 밑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라는 그건 내 생각 아니었나? 그 문득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스스로 아버지가 되게 편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되게 편하게 쿨하게 얘기하고 그냥 제가 너무 편해지고 아버님이 뭘 시켜도 정 앞에서 노 할 수 없으면 예 해놓고 안 하기도 하고 안 해도 큰 문제 없지 이게 진짜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안 해도 되지 너는 너한테 들을 얘기 아니야 알겠지? 너는 아직은 들을 때야 엄마 말을 들을 때야 스님도 20살 넘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 법륜스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그때부터는 맘대로 해라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안 하면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된다 그 기준이 딱 맞아요 딱 보면 비슷하거든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는데 두 부모님들이 너무 무서워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게 막 두려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그런 분들 지금 몇 번 봤어요 정말 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구나 때문에 정말 삶이 암담했다 그래요 그거 보살님 생각이죠 그랬더니 끝까지 내 생각이 아니래요 저분들이 엄해서 저분들 문제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분들이 그걸 안 믿으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분들 문제죠 어떻게 제 문제예요 그 한 생각 돌이키면 끝나는 문제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이걸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뛰어오셔가지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그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지 그렇게 내가 탁 내려놓고 나서 그분들의 말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그분과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훨씬 더 좋아져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것 내 인생에 무게감 있는 것 심각한 것 중요도로 꽉 들어차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난 반드시 이래야 돼 남편은 반드시 진급해야 돼 자식은 어느 회사를 가야 되고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생산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게 진실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내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걔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법계가 더 잘할까요?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연기된 그 연기적인 그 모든 연기법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진실이 내 앞에 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둘도 없는 아들이 내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스타일의 여자아이를 결혼하겠다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온
그래서 난 얘 아니면 죽어도 결혼 못하겠다고 데리고 온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진실이고. 죽어도 아닌 것 같다 하면 한 세 번까지는 화내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먹히죠.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간 다음에 자식한테 화내면서 저런 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안 먹혀요. 엄마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엄마 생각은 이래 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반대를 할 수 있죠. 아니다 싶으면 자신이 안목도 있으니까 내 인연에선 이게 아니니까 내 인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담담하게 그러나 집착은 없이 그래도 안 바뀌면 그건 인연인 거예요. 그냥 근데 내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런 사람이래야 돼 저런 사람이래야 돼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생 나를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던 자식이 저 애 때문에 애 버렸다 얘가 나를 반대 나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에요 자식 부처님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잠깐 그 인연으로 이번 생에 제한적으로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잠깐 내 자식으로 온 거예요 그냥 내 자식 아니에요 이 몸도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자기 영혼이 다 자기 부처 그것이 다 있어요 사실은 3살, 4살, 5살 때부터 자기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아요 스스로 내가 더 안다 이런 걸 쥐고 있으니까 그 기준점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추구하려는 마음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가지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계에 맡긴다 왜? 법계가 진실이지 내가 진실이 이 생각이 진실이겠어요? 삶이 진실이지요 삶이 나예요 이 우주 법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 법계가 나예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삶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주어진 삶을 내 머리로 자꾸 반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건 취하려 하고 어떤 건 버리려 하고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려놓는다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해도 좋은데 과도하지 않으면 돼요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최선은 다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안 되면 안 되는 게 기린값지 최선은 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아, 안 되려면 더 크게 잘 되려고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탁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삶은 그렇거든요 내가 모르는 더 큰 뜻이 우주 법계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그 더 큰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에 진짜 힘이 약해요 우리는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생각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다 모르고 살고 있고 이 물 안에 이게 무슨 어떤 세포가 들었는지 어떤 양분이 들었는지 기생충은 얼마나 들었는지 뭐 아니면 여기가 이 물이 어디서 여기로 왔는지 얘의 생로병사는 어떻게 되는지 뭐 모든 걸 다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연구해서 다 알아야지만 물을 먹나요? 정수기에서 물 떠먹는데 그 정수기가 온 원리를 다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정수기를 사야 되나요? 그냥 사서 먹으면 돼요 그냥 사서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공부하려고 안 하죠 그냥 먹는 게 목적이지 이걸 내가 굳이 이걸 공부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숨 쉬는데 몇 리터의 공기가 들어갔고 얼마큼이 나갔고 이게 나에게 몸에 어떤 도움이 되고 몰라요 모르는데 살고 있어요 저절로 살려지고 있죠 내 의지로 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의지처럼 보이는 인연의 소행이에요 사실은 내가 먹고 싶어 밥 먹는데요? 먹고 싶어 먹는 거 아니에요 전날 밤 느끼한 걸 많이 먹으면 오늘은 느끼한 게 안 땡겨요
전날 밤 밤늦게 늦게까지 뭘 많이 먹으면 그 다음 아침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밥을 먹으면 내가 딴 생각하면 먹어도 반찬이 저절로 손이 가잖아요. 짠거 먹으면 밍밍한 거 먹게 되고, 심심한 걸 먹게 되면 또짠걸 먹게 되고, 또 뻑뻑한 걸 먹게 되면 물을 먹게 되고, 전자동으로 그냥 돼요. 이 음식이 어떤 칼로리가 있고 이런 거 몰라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삶이.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도 저절로 삶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 생각을 믿었을 때 내가 공연이 내 스스로 만든 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만 자유로우면 삶이 자유로워져요. 삶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으로 만든 우주예요. 자기 분별로 만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예요. 오로지 하나의 법, 하나의 참된 자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한 산 속에서 고행을 하면서 뒷세상에 올 봄의 공덕을 바라지만, 바람이 있으면 곧 성인과 멀어져 버리니 대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바란다면 둘로 나눠놓고 저쪽으로 향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도를 결코 못 봐요. 저쪽에 있는 쓸데없는 것만 보지. 괜히 무슨 신통, 자제함. 그런 거나 관심 갖죠. 뭐, 스님도 전생을 보십니까? 뭐, 제 마음을 다 읽으셨겠죠? 못 읽어요. 제가 무슨 고민인지 맞춰보라는, 몰라요. 제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는데 너무 슬렁 대충 얘기해요. 아니 좀 자세히 얘기하셔야 제가 좀 자세히 답을 드리죠.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면서, 제가 말 꺼내기 전에 스님은 이미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전공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저는 전혀 그런 전공이 아닙니다. 비유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네줬어요. 꿈속에서 건네줬는데 침대에서 단잠을 깨보니 나룻배로 건너가는 그 일이 없어요. 꿈속에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집도 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성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어마어마한 행복한 꿈을 꿨어요. 꿈을 깨면 다 사라져요. 꿈을 깨면 그 한바가 없어요. 해도 한바가 없다.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모두가 진짜였어요. 실제였어요. 성공도 실제였고, 실패도 실제였고, 그 꿈속에서는 아무리 이거 다 허상이야, 꿈과 같은 거야, 공한 거야, 이거 그냥 오로지 마음 하나, 한마음, 일심, 마음 하나가 만든 허상이야 이러면 미쳤나,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딴 사람들이 있고, 이 빌딩이 있고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 하나입니까? 저거는 빌딩이고 저건 사람이고 이건 난데. 아니야. 이것만 네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너야.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나거나 너거나 이 사람 저 사람이거나 벽이거나 하늘이거나 구름이 아니야. 이거 전체가 너야. 마음 하나가 이 전체를 그냥 촥 만들어 버린 거야. 꿈에서 딱 깨어나면 이 전체가 딱 사라져. 이렇게 얘기해도 꿈속에서는 결코 믿지 않아요. 말이 되느냐? 깨어난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사라지냐? 이게 어떻게 없는 게 되냐? 이게 어떻게 내 마음 하나가 돼버리냐? 말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믿죠. 왜? 우리 분별의식의 구조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는 하나를 못 봐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법이 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일이라서. 안 해본 일이니까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시도니까.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하던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얘기는 전혀 모르겠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좀 익숙한 분들은 이제 좀 적응을 하시는데, 난생 처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 얘기를 딱 들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논리 그 이전, 무분별의 자리를 서라는 건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걸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꿈속에서 아무리 이게 꿈이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안 믿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죽어도 안 믿던 사람이 꿈을 딱 깨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거대하던 진짜라고 여겼던 그 꿈이 단박에 사라져 버렸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꿈이. 아, 그 꿈 전체가 내 마음 하나가 펼쳐낸 것일 뿐이에요. 유식 무경, 오로지 하나의 식이지 바깥 경계가 없어요. 만법 유식, 오로지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일체 유심조, 마음 하나가 만들었을 뿐이다. 그저 마음 하나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하나가 만들었어요. 이 마음 하나, 이 마음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저와 이 온 우주 전체가 다 다르지 않은 돌이 아닌 하나의 진실이에요. 일진법계이고 일불승이다. 화엄경식 표현은 일진법계, 법화경식 표현은 일불승. 뭐 일심이라고도 하고 일심이문 이래서 생멸심과 진여심, 생멸심이 분별심이고 진여심이 무분별심이에요. 근데 그 생멸심과 진여심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다.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진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마음이다. 오로지 일심 하나일 뿐이다. 뱃사공과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 두 사람은 본래 서로를 알지 못한다. 꿈속에서 너가 있었고 내가 있었고 뱃사공도 있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꿈속에서는 다 구별하죠. 분별해서 알죠. 너와 나, 너와 나 이렇게 다 분별하고 분별해요.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너와 내가 알 수 없어요. 서로 알지 못해요. 아는 거는 둘로 나눠져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 큰 스님들에게 가서 스님은 법을 아십니까? 난 모른다. 손철 스님한테 누가 가서 그랬다대요. 어떤 스님이 쫓아가서 스님 법을 아십니까? 난 모른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달마 스님한테 그 양무제가 물었죠. 당신 누군지 아느냐? 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식이거든요. 식, 분별의 인식. 이게 아르마리, 알미예요. 알은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지 알아져요.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고 하나는 하나를 알지 못해요. 눈은 눈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는 방식으로 이거를 봐서 아는 보는 방식, 아는 방식,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아는 방식, 그런 분별의 방식으로는 이 공부에 접근할 수 없다. 뱃사공은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해요. 둘로 나뉘면 이거는 진짜 법을 볼 수가 없어요. 둘로 나눴을 때는 하나는 하나를 알지 못해요. 뱃사공도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도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 하나의 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법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개합했느니 깨달았느니 확인했느니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말도 약간씩은 오염이 있지만 중생은 헤매다가 거꾸로 얽매이어 삼계의 오고감에 피로하기 끝이 없다.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지난밤에 가진 고생을 하고 가진 애를 다 썼는데 꿈딱 깨면 허망하잖아요. 또는 막 너무 힘든 꿈을 꿨으면 꿈딱 깨면 너무 신나고.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옛날에 꽤 오랫동안 그 수학시험 망친 꿈을 종종 꿨다고. 학교 다닐 때 한번 수학시험 망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수학시험을 너무 망쳐서 진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꿈을 꾸다가 꿈에서 눈을 딱 깼는데 제가 법당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아닌 거예요. 난 더 이상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신이 나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야, 이거 다 가짜였구나. 내 수학 이거 이 스트레스가 진짜 아니었구나. 얼마나 기쁘던지. 그거가 비슷해요. 우리는 자기가 걸려있는 문제, 자기가 스스로 걸려있다기보다 스스로 걸었죠. 스스로 자기를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묶어놓은 그 문제에 스스로 걸려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헤매다가 거꾸로 얽매여요. 거꾸로 뒤집혀서 얽매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있다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없는 건데 있다고 거꾸로 믿어버렸으니까 거기 스스로 얽매여들고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공한 이 심플한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 다단하고 이런 세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너무 심플한 세계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심각한 세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진급해야지 하는 한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집착해서 진급부터 하면 난 죽을 거야. 난 내 경쟁자 저 사람들 저런 쟤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 경쟁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사람에게 지는 건 나는 진급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놈한테 지는 건 믿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막 능력 없다고 막 이러거나 이랬을 때 점점 더 막 진급해야 된다는 욕망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분노도 막 생기면서 막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 실제화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온통 내 인생은 진급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진급 떨어지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없던 마음인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점점 커지고 이게 괴물이 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덩치가. 그래서 본래의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급해야 된다는 과도한 욕심이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삿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몰래 뭔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진급하려고 너무 큰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진급해야 된다는 걸 믿다 보니까 내가 진급하려면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일도 잘해야 돼, 내일 당장 발표도 잘해야 돼, 이번 회사 성과가 좋아야 돼,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다 평이 좋아야 되고 또 내 진급을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심사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잘 찾아다녀야 되고 근데 그 중에 내가 100%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구슬러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온갖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생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으로는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이 진급의 기준을 뭘로 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진급시킬지도 모르고 내가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챙겨야 되니까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지죠.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한 1년 동안 내년에 진급인데 1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혼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이 자기도 진급하고 싶죠. 진급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급 내가 한다고 되겠어? 솔직히 진급이 내가 한다고 됩니까? 알 수 없는 무한한 중중무진의 연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어마어마한 게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되려는 사람은 그냥 온 우주 전체가 돕는 것 같아요. 회사 전체가 나를 돕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갑자기 강력했던 경쟁자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딴 일을 찾기도 하고 예를 들면 되려고 하면 근데 그거 내가 조작한다고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니 나가가지고 딴 일 해라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머리로 풀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다 보니까 진급은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진급만이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지 않아요. 그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 다 하고 살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딴 사람을 항상 좋아해요. 그 사람 마음 얻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간단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법계에 일체 인연이 도와줬으니까 그 일이 순탄하게 된 것처럼 보인 거지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될 일이니까 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거든요 사실.
이 법계의 법신이, 법계가 나라니까요? 허공이 나라니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근데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이 사실을 아니까 이 사람은 진급은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할수 있는 건다 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근데 안 하면 절대 안 되라는 집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 중에 턱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심플해요, 이 사람의 삶은. 되면 좋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나가서 딴거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1년은 그냥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복잡함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벌 떨리고. 근데 사실은요, 그런다고 그래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진급될 때 보면 얼굴에 벌써 긴장하고 벌벌벌 떨고 집착해가지고 막 불안 초조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항상 보면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처럼 보세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복잡하게 살 거냐, 아니면 심플하게 살 거냐. 내가 1년 뒤, 10년 뒤, 5년 뒤병 걸리면 어쩌지? TV 볼 때마다 무슨 의학 프로그램에 간암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내가 간암 걸리면 어쩌나? 무슨 뭐 치질 어쩌고저쩌고, 내가 치질 걸리면 어쩌나? 뭐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거 걸리면 어쩌나? 계속 근심 걱정하며 복잡하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나를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서 아침 먹고 약을 30알을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갖 종류, 온갖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좋다고 해서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간에는 좋은데 위에는 안 좋다니까 위장약을 또 먹고, 또이 약을 먹으면 또뭘 먹어,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아플까봐. 그러니까 보세요, 삶이라는 그냥 살려지고 있는 이 심플한 아무 일 없는 삶을 내가 복잡하게 꼬려고 마음먹으면 어때요? 무한히 복잡해져요, 삶은. 무한히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져요. 살기 힘든 곳이 돼버려요. 이 청정불국토가 골치 아픈 스트레스 받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헤매다가 거꾸로 얽매이어 삼계의 오고감에 괴롭기 끝이 없다. 이 삼계, 이 세상을 오고 가는데 괴롭기 끝이 없어요. 스스로 만든 괴로움 때문에. 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이 복잡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핵심은 심플하게 살면 병도 안 나요. 복잡하게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면 더 병이 끌어당겨져요. 내가 의식으로, 그게 의협이에요. 의협으로 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오히려 역으로. 열심히 하면서 노력해서 이걸 이루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걸 이룰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가 그 소리예요. 그런데 간절히 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진 강력한 힘이 돼요.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되라는 집착을 가지고 원하면 강력하게 안 되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집착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일은 더안 되는 쪽으로 힘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집착이고 어떻게 하는 게 집착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간단해요.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되면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 하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근데 나는 되는 게 좋으니까 열심히 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이게 좋으니까 한다. 이거는 집착 없이 행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건. 100%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집착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열심히.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을 받아요. 근데 집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착하니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 힘이 내 안에서 커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의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안 되는 그 두려운 마음, 그것이 안 되는 현실을 끌어와요. 그래서 삶을 심플하게, 단순한 삶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삶은 원래 심플해요. 삶은 원래 심플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는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명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그거예요. 명상을 하면 잠시나마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복잡한 거를 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잠시 그 순간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조금 늘려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막 복잡할 때 바로 답 내지 말고, 복잡할 때는 잠시 쉬고,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게안 되면 호흡을 관찰하든지, 고요히 있다가, 그러고 나서 명상에서 나와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어마어마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것 때문에 문제니까 그냥 하던 걸 멈추라는 거거든요. 하는 걸 그냥 멈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걸 그냥 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꾸 했으니까 하던 걸 그냥 멈추라는 거지 뭘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으로 내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살지 말고 심플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자. 그러면 일은 더잘 되니까. 삶은 더 술술 풀려나가니까 스트레스는 더 없어져요. 이게 깨달으면 병도 낫나요? 사실을 말하면 병 낫기가 날 확률이 한 7, 80%? 어쩌면 한 90%는 병도 날수 있어요. 왜? 마음 공부하면. 왜 그럴까요? 마음 공부는 병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본질은 병 낫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병도 날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한90%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 똑같은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도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병이 안 걸린대요. 면역력도 더 좋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막 욕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병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크게 병이 온대요. 또 마음속에서 우리 집안에 병의 내력이 있으니까 나도 병에 걸릴 거야. 그런 망상을 실제라고 믿고 나도 걸리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병 걸릴 확률이 많아지죠. 그냥 완전 내맡긴 사람은 삶을 통째로 내맡겨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죽으면요? 죽으면 되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망하면요? 망하면 되죠. 망하는 게 인생이에요, 삶은. 망하는 건 50%, 인생이 50%예요. 나머지 50%는 성공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성공 못하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문제냐? 문제 아니에요. 문제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지. 삶은, 아이,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도 다새 먹을거리 적절하게 주고, 그 새가 알아서 살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겠느냐? 아이, 우리 사람에게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으면은 나왔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동안 살면서 못 먹어서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냥 저절로 먹게 돼요. 제가 돈 없이 미국에 가서 한겨울에 한두 달을 살아보니까 돈이 없는데, 추운데, 잘 데도 없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잘때 사라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사라지대요. 돈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조금씩이나마 누가 막 주기도 하대요. 막 밥을 사주기도 하고. 희한하게 사라져요, 사라져요. 인도 5,000 고지의 홀홀 단신으로 가서 길을 잃어도 희한하게 길을 다시 찾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보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찾았잖아요. 그때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든 해결이 됐잖아요. 삶은 저절로 해결되고 있어요. 내가 개입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지혜롭게 해결되고 있다.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면 진실과 부합함에 살기 때문에, 법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90%가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의 병이라니까 90%의 마음의 병은 다 나빠져요. 근데 10% 마음의 병이 아닌 무슨 차가 갔다가 부딪히거나 이러면 몸 부서지죠. 뭐 안 부서지겠어요? 부서지죠. 부처님처럼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죠. 안 나겠습니까? 삼각 죽음, 삼각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워지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죠. 삼각 죽음이, 우리의 이 삼각 죽음, 생사, 생로병사라는 이것 자체가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워지죠. 당연히 저절로 쉬워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